개혁신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우리 산업은행법 개정에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그 부산을 축으로 남북경제권을 비롯한 국가운영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면 진심 고맙겠습니다. 이어진 박형준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이 화두였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금융기관 하나 이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는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빨리 조속히 이루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허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추진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합리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